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을 하나 배워보기로 하죠. 저번에 동명사의 위치에 대해서, 위치와 동명사의 상승,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동명사의 내부 구조에 목적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안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탈락형이라고 한건 생략형이 아니고 탈락형으로 바꾼 것은, 생략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또 필수 생략형이라는 게 있어요. 의미는 있지만 생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탈락형이는 완전히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락형이라고 했는데 뭔 내용인지 알아보기로 하죠. 자, ABCD가 있죠. 이 중에서 잘못된 것을 고르라는 거예요. So you have lifted him. 애 들어 올렸다고 생각했었어요. 라고 말한 거죠. He needs 나왔어요. needs 나왔는데, 요거는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이에요. needs는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도 있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도 있는데, 동명사라면 이럴 때 수동의 형태를 쓰는 게 아니에요. come, port, 달래주다죠. comporting을 쓰는 거예요. comporting. 왜 이렇게 쓰느냐? 이 comporting에 여기 동명사잖아요. 동명사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동명사 달래다의 목적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목적어가 앞에 있는 he하고 같으면 안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동명사의 목적어 자리에서 주어 자리로 올라간다 그래서 OS 상승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 needs라는 동사는 이렇게 상승을 허용하는 동사예요. 다만 이렇게 과거 분사로 쓰면 안 되고 달래 주어야만 한다. 걔는 좀 달래줄 필요가 있어. 이렇게 쓰는 거죠. 걔는 달랠 필요가 있어. 우리말도 걔는 걔를 달랠 필요가 있어.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걔는 달랠 필요가 있어. 라고 이렇게 하나만 쓰면 되는 거죠. What did you say to my mother? 엄마한테 뭐라 그랬어? I told her. But out. 빠지라고. But는 머리를 버팅하는 거죠. 머리를 집어넣는 거, 간섭하는 거, 끼어드는 거죠. But out는 끼어들지 말고 머리 빼. 예, 엉덩이 빼인가요? 머리 빼. 이런 거. 간섭하지 말라고 말했죠. Not in so many words는 so many words as 뭐뭐겠죠, 원래는. as는 as 뭐뭐 앞에 있는 거하고 같은 수만큼의 말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로 딱은 아니고 하지만 대로서 gist 전에 했었죠. 그게 요지예요. gist는 저번에 얘기했죠. 거기에 lie 있는 거라 그랬죠. 핵심은 쫄고 쫄고 보면 그게 그거다. 요지라는 거죠. boil down to도 있었죠. 끓어서 막 끓고 내려가다 보면 뭐뭐가 된다는 거죠. boil down to죠. 진국만 남는 거예요. boil down to도 있었어요. 아무튼 요지요령이란 뜻이었죠. 그런 뜻이었지요. 자, 그래서 뭐 이건 여러분이 밑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 comported는 안 되는 거예요. B번이 답이에요. 틀린 거. 그 다음에 Which one of your guard killed that bastard? 당신 화살로 그 나쁜 자식, 그 개자식을 죽인 누가 경호 무사들 중에 누가 어느 누가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None of them did. 걔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I killed him. 내가 죽였어요. Hearing a loud gasp. 큰 헐떡거리는 소리를 듣고서 가브리엘은 모라와 윌러가 저장실에부터 버터가 나오죠. 버터. 버터하고 우리가 버터 말하는 그 버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음식 저장실이에요. Peek out. 쳐다보는 것을 본 거죠. She leaned around the column 주변으로 이렇게 기울이면서 외친 거죠. The man. 그 남자는 정말이지, did는 강정이자, 이거는 did가 강정인데 나중에 사실이야. 필요했던 건 정말 사실이야. 그런 뜻이에요. I do love, 그러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사실이야.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really하고 강조형에 두는 같은 뜻이 아니에요. 같은 뜻이 아니니까 두개쓸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정말 필요했거든요. 필요한 게 사실이었거든요. 뭐가 필요했다는 게 계속 killed 나오잖아요. killed. 당연히 여기서는 뭘쓸 수밖에 없는 거죠. killing을 써야죠. 자식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killing. killing.
흘려줘야겠죠. 물론 당연히 뭔 거죠? 에. 킬링의 목적어는 뭐가? 터미나하고 같으니까 안쓴 거죠. 그리고 여기 음상이조는 그 남자는 물론 내가 죽이는 거죠. 내가 그를 죽일 필요가 있었던 게 정말 사실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해될 거예요. 니드 킬링을 써야 돼요. 네이티브라면 쉽게 이게 니드 킬링인 줄알 겁니다.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 문장이 나오는데 저번에 그 상승 쪽에서 이거 다뤘던 예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은 상당히 빠르게 해볼게요. 답의 목소리는 들렸다 이상하게 검은색 눈이죠. Look down in hers. 그녀의 눈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검은 눈이 황홀경에 빠져 있었다. 사실이지 그녀도 felt herself 황홀경이었다. Want to 보통은 to 부정사죠. Want 거기 서 있기만을 원했다. Touched 건드림을 당하고 건드리고 서로 몸이 닿으면서 gazing into her eyes. 그녀를 바라보만 그의 눈을 응시하고 있고 싶었다. 이런 거죠. Until it was time to dance again. 다시 춤출 때까지. 갑자기 다분은 헛기침을 한 거. Swayed back. 한 스텝 뒤로 물러난 거죠. 그래서 breaking their gaze. As his hand from, hand, from, 그의 손이 뭐죠? 그녀의 허리에서 떨어지면서 시선을 끄는 거죠. 시선을 거둬들이면서 말한 거죠. Let her return to the other. 일행에게 돌아가자. The new faces around the table 주변에는 새 얼굴들이 있었고 의자가 부족했다. Clona came to 일어선 거죠. Came to his feet on the bounce. 벌떡 일어선 거죠. We contrive. 우리는 뭐 고안해내죠. 만들어냅니다.라고 그가 발표한 거죠. 분명히 말한 거예요. Gesturing toward his empty 자신의 빈자리를 가리키면서 Captain, you are allowed to sit here. 여기 앉으세요. Dab lifted an eyebrow. 인상을 썼지만, said. 그래도 말 들은 대로.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건 비든이 맞다 그랬죠. 베이든은 좀 틀린 표현이긴 한데,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앞에 거를 보시면 돼요. So, 그럼, 그렇지. My God is to see you. 여신, 여기 앉으시죠. A hand in the middle of her back. 그녀의 허리 가운데에 있던 손이 그녀를 쓱 밀친 거죠. 앞으로 밀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털컹 앉은 거예요. 놀랐지만 우아하게 다브의 무릎에 앉게 된 거죠. Temporary quarters only. 임시 숙소일 뿐입니다라고 클라석은 그녀에게 확신을 시켜준 거죠. 그러면서 포즈를 잡은 거죠. 스트라이크 스트로크죠. Chairs or death. 의자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고 그는 바싹 서둘러 떠나면서 to the general. 전체가 웃게 되었다는 거죠. 빠르게 해석을 해도 전에 한번 했던 거니까. 내려가 보죠. 에드리아나는 입술을 물은 거죠. 아, 백 여파는, 죄송한데요. 시스템 어드 웅얼거린 거죠. Looking down into Dab's eye, 눈을 쳐다보면서, I shall stand. 전서 있을랍니다. What? 뭐라고요? Forgo. 없이 지낸다고요? The best in the house. 이집 최고의 좌석을요? 라고 프레드가 따져 물은 거죠. Turning from his red head. 빨강 머리를 쪽으로부터 머리를 돌리면서, 눈길을 돌리면서 씩 웃은 거죠. Besides, Dab wants sitting. 나는 가끔은 좀 닥달해줘야 돼. Sitting on인데, want는 보통 때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죠. 다만 드물게 어떤 경우에 한해서 여기 목적어 자리가 뭐하고 같을 때, 주어 자리하고 같을 때만 뭐 하는 거죠. 이 동명사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C로는 위에 걸터 앉는 거예요. 걸터 앉으고 뭉개는 거예요. 가끔은 걸터 앉아갖고 좀 뭉개줘야 돼. 그런 거죠. 닥달하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더블 안타한다라고 이중 의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대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남자 위에 걸터 타는 거죠. 그 야한 의미하고 두 가지를 같이 쓴 거예요. 프레드란 놈이 그런 거죠. 그랬더니 나머지 일행이 다 웃은 거죠.
어쩌고저쩌고 이어지겠죠. 다음 문장 알아볼게요. No doubt, Mr. Stevens. 이건 뭐, 남아있는 나날들에서 뽑은 예문이지. She said to me, You will be extremely disappointed. 실망할 거예요. 실망하는 것 같네요. 미래가 아니고, 이거는 정황상 현재 그렇다는 뜻이에요. You may be, 그러면 어쩌면 그렇고, You must be, 그럼 틀림없이 그런 거고, You will be는 정황상 그러는 거예요. 미래가 아니고요. To hear, 아, 리사가 has still not made any real mistake. 진짜 실수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는 걸 듣고서 매우 기뻐하는 것 같네요. 정황상. 그 다음에 요게 월 스피킹 오브가 요거를 꾸미는 거잖아요. 근데 월스가 전치사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요. 근데 스피킹 갖고는 안 돼요. 왜냐면 스피킹 미스테이크는 안못 쓰는 편이잖아요. 스피킹 오브 미스테이크 쓴 거예요. 스피킹 오브 미스테이크. 근데 미스테이크 오브의 목적은 안 쓰겠죠? 그게 바로 미스테이크니까요. 근데 요 대비 굳이 목적은 안 써도 되죠. 그렇지만 오브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요 표현이 틀렸다는 겁니다. Worse speaking of가 돼야 되는 거예요. I'm not disappointed. 전혀 실망하지 않았어요. 켄턴 양. I'm very pleased for you. 당신에 대해서도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저는 매우 기쁩니다. I admit that. 아, 이건 please가 아주 많이 쓰이는 형용사여서 과거 분사 형태이긴 하지만 very를 흔히 써요. I admit,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콤마 찍고 삽입 처리했죠. I admit that 이렇게 쓸 것을 that 지우고 콤마 쓰고 이건 삽입시킨 거예요. You have had some modest success. 아, 좀 성공한 것 같아요. Regarding은 전치사죠. The girl, that's what. 지금까지 그 여자에 관해서는 좀 성공을 한 것. 말해서 success? 조금 성공이라뇨? Look at that smile on your face. 당신 얼굴 그 미소 좀 봐요, 스티븐스 씨. It always appears. 항상 그래요. When I mention Lisa. 내가 리사를 언급하기만 하면. That tells an interesting story in its 그 자체로. 아, 재밌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Very interesting story indeed. 이게 뭐냐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 집사인 스티븐스가 그 직원들 중에 이쁜 여자가 있는 걸 싫어한다고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말을 하려고 지금 이게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스피킹 오브가 써야 되는 거는 맞는 거죠. 스피킹 오브. 자, 그럼 좀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 봐야죠. 아, 내려가 봐야지요. 근데 뭐 F에 들어갔다 너, G에 들어갔다 너다 했었잖아요. G는 sitting on 이었고요. F는 killing 이었고요. 첫 번째에서는 당연히 comforting 이었던 거죠. 리즈 comforting이죠. ABCD 중에서 문법적으로 적합지 않은 것은 당연히 뭐였던 거죠? Worse speaking of였던 거죠. 나름 해석이 돼 있고요. 얘는 해석을 뭐 해석이 돼 있지만 유튜브에서는 여러분이 이 해석을 뭐볼 시간이 없겠죠. 그렇지만 블로그에 오면 좀 쉽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와 유튜브의 장점이 다 있는 거죠. 천천히 보면서 하려면 이게 좋은 거고. 다만 글보다는 말로 할때좀 그래도 플러스알파 되는 내용이 많이 있죠. 이야기가 말로 하는 게좀더 쉬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이 나와 있죠. 아, 답을 한번 볼까요? comforted 쓰면 안 되고, 뭐 써야 되냐. comforting 써야 된다는 거죠. needs killing이죠. 다음엔 really didn't need killing인 거죠. sitting on. 박다라는 거. while speaking of가 돼야 되는 거죠. but. 아이고, T자가 하나 빠졌네. 오타. 에이, 이거 오타. 이거는 뭐, 고쳐놔야죠. 어떡하겠어요. 유튜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but out, but in은 간섭하는 거고 끼어드는 거죠. to sit on, 닥달하다예요. 닥달은 이런 뜻이다라고 설명을 쭉 해놨어요. If he drops one more time, I'm gonna sit on him. 닥달하겠다 이런 거죠. 뭐, 그까진 별거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거는 드디어 나옵니다. 내부 구조의 목적어 탈락이에요. 동명사 내부 구조의 목적어 탈락. 제일 많이 쓰이는 게이 예문이죠. The house needs painting 이렇게 나와요. 이 동명사의 내부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면 페인트의 주어는 안 나와 있어요. 누가든 상관이 있겠어요?
페인트공이 하든 내가 네가 직접 하든 마누라가 하든 남편이 하든 상관이 없으니까 안 나온 거야. 다만 이 목적어는 원래 페인트가 타동사인데 목적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트죠. 이 이트는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여기로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페인팅의 내부에 의미상해 준 누구든 상관없기 때문에. 집에 페인트 칠하는데 페인트 공이 칠하겠죠, 돈 주면. 돈 주고 직접 칠하면 자기가 칠하겠죠. 형태상 능동이므로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 주절에 주어진 더 하우스와 동일함으로 반드시 생략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응? 아, 누구이든 간에, 집은 누구이든 간에 집에 페인트 칠하러 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 간단히 해석하면 집은 페인트 칠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The house needs being painted. 수동형 동명사를 사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부정사를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부정사를 사용하려면 수동형 부정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능동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커피 데워야겠네. 식은 거죠. The coffee needs to be heated인데 역시 동명사를 사용하는 능동으로 동명사를 사용하는 형태가 훨씬 더 선호되는 거예요. The bathroom is getting dirty. 욕실이 더러워지고 있네. Yes, it needs cleaning을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뭐보다? To be cleaned보다는. The package needs to be sent. 소포는 회의 전에 보내야 되겠네. 이게 부정사가 올 수도 있는 거지요. 자, 그 다음. 두 사람의 이제 대화가 주고받는 건데. Hold on a minute. 잠깐만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What? 뭐라고? 뭐요? 뭐가 잘못됐어요? Your form. 당신이 기록한 서식 있죠? Improve이 좀 좋게 고치다죠, improve가. 향상시키다. 좋게 고쳐야 되겠어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거죠. 요 improving의 목적어는 요거하고 같으니까 안 쓴다, 그런 거죠. Can you teach me the correct way? 발음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죠. Your shirt looks really dirty. 더럽네. I think it needs dry clean이 복합동사로 쓰였어요. 여기 목적어 없는 거죠. 뭐하고 같으니까, it하고 같으니까 안 쓰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형태로 쓰이는 동사는 need 외에 want, require, deserve, be worse 등이 있다는 거죠. My shoes want mending. 이걸 더 많이 써요. 뭐보다. to be mended보다는. 그런데, 뭐, This guy needs washed도 갖고 미국의 언어학자가 한 얘기예요.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언어학 책을 보다 보면 뭐 이런 게 나옵니다. This guy needs washed 이렇게 쓰는 걸 퀘션 마크만 봤잖아요. 다 틀렸다고 하는데 오하이오주와 펜실베니아주의 지역 주민들은 일부 이걸 옳은 편으로 여긴다고 한대요. 우리는 외국이니까 이거 틀린 편으로 생각하면 돼요. 뭐 일부 지역 사람들이 뭐 그게 쓴다고 해서 그게 맞는 표현을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오하이오주, 펜실베니아주, 아뭐 You wanna see 즉시 의사 선생님 만나봐야 되겠네. 여기 원투를 슈드라고 했는데 딱 슈드의 뜻은 아니고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아, 내가 말하면서 네가 원한다예요. 원하는 거 맞지? 그런 뉘앙스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의사 만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 머스트 쓸 수가 없으니까. 머스트 너무 뜻이 강하고요. 원투를 쓰면은 반나 뭐 이런 식의 뜻이 만나는 거 원하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거 seeing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내부 구조의 목적어 생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동명사를 쓰는 용법은 없다는 거예요. 원투는 투부정사인데요. That fella wants seeing on. 여기 목적어 여기 빠진 거죠. 요거하고 누가 같아서 얘하고 같아서 그런 거죠. The children require looking after도 되고요. To be looked after도 되는 거죠. 역시 부정사, 능동형 부정사를 더 많이 써요. We require to know. 우리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We require. require는 사람이 주어일 때도 부정사, 동명사 모두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건 양쪽이 다 원래 허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Front gate needs, wants, requires, mending.
이거 어느 걸 써도 거의 같은 뜻이에요. 다만 여기 맨딩의 목적어가 프론트 게이트하고 같아서 안쓴 거죠. 이럴 때 need, want, to는 거의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또 내려가 볼까요? 이것도 굉장히 깁니다. The problem deserves solving을 더 많이 쓴다는 거죠. Solving. 문제는 해결할 problem하는 가치가 있다 그거죠. He deserves helping. 그는 그를 도와줄 만하다. Deserve. D. Serve. 아이고, 이게 뭐. 디서브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 설명할 필요 없고요. 디서브 헬핑을 더 많이 쓰는 거죠. 헬핑의 목적은 뭐하고 히하고 같은 거죠. 이렇게 쓰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디서브는 대절을 쓰기도 해요. 디서브 대절에 he should 써도 돼요. 딱딱한 표현이에요. 잘안 써요. 근데 he deserve 그는 뭐 자격이 있다는 거 have us 우리로 하여금 have 사역동사 목적어 원형 부정사인데 이거는 협력적 사역동사라 그래. 시키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돕게 시킬만 하다는 거. 시킬만 하다. 협력적 사역. 여러분이 사역동사 목적어 다음에 왜 원형부정사 쓰냐요? 시키면 바로 하니까 그런 거죠. 한참 있다 하는 게 아니고. I wanted to kiss me. 그러면 I wanted her to kiss. 나는 내가 원한다고 그거 바로 하는 거 아니에요. 원하는 거는 뭐. 내가 아무리 원해도 상대방이 안할 수도 있죠. 이건 해부를 협력적 사역동사라 그래요.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요. He deserves our help. 그렇게 명사를 써도 돼요. 근데 다음 뒤져볼까? You deserve to take vacation이죠. 이거 동명사 써도 안 돼요. 왜냐면 여기 목적어가 있잖아요. 여기 목적어가 take의 목적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deserve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경우 동명사의 내부 구조의 목적어는 주절의 주와 같아서 생략된 경우 그 경우에만 쓴다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vacation이 목적어가 되고 있으면 동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어가 있으니까. 그에 비해서 it's worth visiting the nursery. 이거는 본시 뭐 저번에 다 얘기했던 건데 이건 본시 상황에 있더라 그랬죠. It looks like이나 마찬가지라 그랬죠. It looks like이나 마찬가지로 상황은 북부 영국 북부를 방문한 것의 가치가 있어 시간이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잘안 쓰고 이거를 원래는 visiting the north 북쪽을 방문하는 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쓰진 않고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흔히 아무튼 이미 전치사로 볼수 있는 worth 뒤에 전치사 뒤에 부정사가 올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This book is worth reading. 이렇게 분석하는 건 뭐냐? 우리 저번에 다 했던 거예요. 사실 이미 다 했던 거예요. 즉, 요거는 뭐냐? 요 월세 목적어죠. 요 목적어에 의해서 더보기 여기 it가 있었잖아요. 형식적인 it, 상황을 나타내는 it. 이 자리로 끄집어 올려서 이 it를 날려버리는 거죠. 그게 여기 같아서 탈락됐다라고 그래도 되고, 여기에 오 자리에서, 목적어 자리에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서 주어 자리로 상승이 됐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부구조 탈락형에서 수동형 동명사 쓸수 없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this book is worth가 전치사니까 무조건, 부정사는 무조건 안 되는 거죠. It's worthwhile. 두 단어지만 한 단어로 붙여 쓰기도 하죠. 이건 외치된 부정사죠. 이트는 가주어. 진주어. 책을 읽는 것은 그만큼의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는 이런 거죠. It's worthwhile. 동명사를 써도 돼요. 외치된 동명사죠. 이거 두개다 돼요. 근데 문제는 this book worthwhile 한 다음에 뭐라는 거죠. reading을 쓰는 거는 안 돼요. 왜 그러냐. 일단 reading은 여기서 뭐가? 월세 목적어가 아니므로 내부구조 목적어 생략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 틀리는 거예요. 그러나 the book is worthwhile 이건 있죠. 그 다음에 부정사로 쓰게 되면 요거 목적어 자리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게 OS 상승이 되는 구조라는 거죠. 더 내려가 볼까요?
아, 길죠? 저도 그래요. 워티는 이렇게 가지고 쓰는 거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꽝이에요. 워티는 가지고 못 써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리딩이 나오는 건 틀려버리는 거죠. 근데 워디는 오브를 위해서 오브 리딩이면 괜찮아요. 전치사 오브의 힘을 빌리는 건 괜찮아요. 워디 다음에 부정사가 따르기도 하는데, 워디 오브 아인지 되고 월지 투브이도 되는데 이거 수동태꼴은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쓰이지 않는 거예요. The cathedral, 그 성당은 사원은 성당은 certainly worth visiting이죠. 그러니까 worth가 전치사니까 부정사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비지팅의 목적은 뭐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자, 그 다음, certainly worthy. 다음에 부정사, 수동형 부정사는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 또 내려가 볼까요? 아, 기네요. 아,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 같아서 생략했다 이렇게 봐도 되지만 어떻게 보느냐? The play is worth seeing은 여기 흔적 자리로 남았다는 거죠. 이게 올라가면서 뭐를 날려버리고 이틀을 날려버리고 그리고 5에서 상승이 됐다 그런 거죠. 그래서 다음 문장은 꽤 복잡하기도 해요. Whatever is worth doing 여기는 파이를 썼고요. 여기는 제가 시타를 썼어요. 두 개가 같은 흔적이 아니기 때문에 Whatever is worth 여기 목적 안 쓰잖아요. 전혀 조금이라도 어떤 식으로도 모든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라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면 is well worth doing 목적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보면 whatever는 anything that죠. 이 that는 위치와 싸워서 이긴 거죠. 위치하고 that가 싸워서 that가 이기면 that 쓰이고 위치가 이기면 위치 쓰이는데 any가 있으니까 that를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여기서 이 파이는 앞쪽 두행의 목적어 자리로 관계사 데트 물론 위치죠. 위치의 흔적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anything으로 여기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세이터 OS 상승의 흔적이에요. 요거는 여기 있던 게 월스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뭐인 거죠? 목적어에서 무슨 자리로? 주어 자리로 올라간 거죠. OS 상승의 흔적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요런 문장은 여러분이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배운 걸다 알아야지만, 여기 이렇게 된 거구나, 알수 있는 거죠. It's hardly, troubling about. 그것에 대해서 애쓸 만한 일이 못 된다. 여기서 여기 올라간 거죠. 흔적을 남긴 거죠. 그것은 가족 아니잖아요. 다음. 또 내려가 볼까요? 'Time is worth it to have a place.' 이건 뭐 그런 거예요. 여기 목적어가 있잖아요. have 목적어. 그래서 뭐 사람이 주요 이거의 내부에 목적어가 있고 생략된 목적어 부분이 없잖아요. 그럴 때 워디는 능정의 부정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뭐 동명사가 올 수가 없는 자리니까요. The museum is worth of visiting. 어디에 오브 동명사는 간혹 올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여기에 목적어는 요 뮤지엄하고 같아서 안쓴 거죠. The story does not bear repeating. 그 이야기는 그걸 되풀이하는 건 견디지를 못한다 이런 거죠. 견딜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런 거죠. 많이 쓰이지 않지만 배워도 이런 형식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천 세탁을 하면 그걸 세탁을 하면 잘 견뎌. 성향이, 성질이, 이런 성향, 성질이죠. 이천은 세탁이 잘 돼. 이천은 빨수 있다. 배는 할수 있다. 하기 할 만하다. 할 만하다.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아, this crowd stand도 이런 식으로 쓰이게 돼서 이천은 그걸 앞에 거 같아서 안 쓰는 거예요. 이천을 빠는 것을 견디지를 못한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the pain was almost past는 전치사죠. past bearing 이것도 있는 거예요. 이 통증은 그걸 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견딜 수가 없다 이런 거죠. He's past praying for만 쓰면 걔는 걔를 위해서 여기 갖다 산쓴 거죠. 걔를 위해서 기도할 순간은 이미 지났어. 걔선 치유 불가능이야 그런 거죠.
That fella, was sitting on him. 그 녀석은 그 녀석을 타고 닥달을 좀 해야 되는겨. 이렇게 된 거죠. 이것도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가볼까요? 아, 미치겠네요. 너무 길어요. 그죠? 저도 긴거 싫습니다. 뭐, 나오는 걸 어떡하겠어요. 근데. 하나씩 다뤄보자는 거죠. Besides, 나부는 sitting on. 거기, 그 위에 앉아서 닥달을 해야 돼. 가끔은요. 근데 더블 탄더라. 더블 안 탄더. 이중의 뜻이라 그랬죠. 프랑스어지만 프랑스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 잘못된 말이기 때문에. 웃음을 자아내고 있는 거죠. It's a long climb to the top of the hill, but the view from top worth it.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거죠. This book is worth reading. 자, 여기서, 여기 같아서 안 썼다라고 얘기도 되지만, 여기에 이틀을 쳐내고, 앞에 있는 이틀을 쫓아내고 올라가서, OS 상승된 거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죠. It is also visiting. 이게 also가 전치사니까 부정사는 무조건 안 되고요. 다음에, 요걸 상승시켜서, North of England를 위로 상승을 시켜서, The North of England is worth visiting까지만 쓰면 되죠. 어쨌거나 부정사는 안 되고요. 여기가 흔적 자리가 되는 거죠. 상승을 시키든 해제하든 worth는 전치사니까 부정사는 안 된다 이런 거죠. This book is worthwhile. Which then done 부정사죠. 원래 it is worthwhile to read this book이잖아요. Which then 부정사는 some이 아니라 그랬죠. some이 아니라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OS 상승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this book이 worthwhile 또는 붙여서 worthwhile reading 이건 안 돼요. Which then 동명사는 some의 성격을 지녀서 OS 상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나오면 잘 틀릴 겁니다. 문법 문제로.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편입 문제라는 건 제가 몇 년째 지금 편입 문제를 제가 안본게한 2005년? 2005년 이후로 잘안본것 같은데 기출 문제를 보질 않았어요. 아, 앞으로는 뭐 시간이 나는 대로 그 이후 문제도 해설해서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워딩은 부정사든 동명사든 which를 허용하지 않는 형용사다 이런 거예요. what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고 진조되는 거안 된다는 거다안 된다는 거예요. This book is worth, worth이 안 된다는 거죠. which가 허용이 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네, 전치사 오브의 힘을 빌려서는 OS 상승이 된다. 어디 오브가 나올 땐 구조가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 자, 아까 다 했던 거예요. 사실 리얼 미스테이크 월스 스피킹 오브인데 위자가 대라가 생략됐잖아요. 주격 관계사. 여기서 월스 스피킹 다음에 여기 목적어 안 나오는 건 여기에 상승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바로 자리로. 상승됐다는 거죠. 원래 이렇게 된 건데 이거는 스피킹 댐은 쓸수 없다는 거죠. 실수를 말할 수 없으니까 스피킹 오브 댐이에요. 이 댐이 올라가면 당연히 뭐라는 거죠. 스피킹 오브가 남아야 되는 거죠. 스피킹 어바웃 쓸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원 파이널 매러 한 가지 마지막 문제는 월스 멘셔닝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데 멜스 타동사잖아요. 이렇게 상승된 거죠. OS 상승인 거. 멘션이 타동사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죠. 그 다음, He was afraid of. 여러분이 afraid of하고 afraid to 부정사가 모두 가능한데 두 개는 약간 뜻이 달라요. He was afraid of being punished는 여기 주어는 누구하고 같아서 He하고 의미상의 주어 같으니까 안쓴 거죠. He was afraid of his 쓰겠어? 같으면 안 쓰죠. 같으면 생략하는 거예요. 안 써요. 근데 여기 뭐 누구에 의해서 바이 뭐뭐? 굳이 밝히기 쉽지 않으면 생략하는 거죠. 안 쓰는 거죠. 아, 그래서 주절의 주어 he와 같아서 생략되고 있는 거고 바이 행위자도 나타내지 않는 거죠. 그는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벌 받을까봐 걱정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근데 더 내려가 볼까요? 아, 드디어 맨 마지막까지 왔네요. He was afraid of furnishing 이렇게 나오면요. 요거는 그는
아, 자신이 또는 누구든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가 됐든 보통은 자신이 보라는 거지만 또 다른 사람이 보라 할 수도 있어요. 안 쓰는 것일 수도 있어. 아무튼 말하는 거죠. 보라게 되는, 목적어도 그냥 안 나온 거예요. 보라게 되는 상황을 걱정했다, 이런 거예요. 여기가, 이게 목적어가 이거 상승된 거 아니냐고요? 문제는요, 'Be afraid of'는 OS 상승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예요. 따라서 요게 여기 올라간 거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는 두려워한다. 벌하게 될까봐. 벌하게 되는 상황을 걱정한 거죠. 예, 그 다음에, He was afraid of funny thing his student가 나면 목적어 나와있죠. 그는 걱정이 된 거예요. 그가, 보통 그예요. 그가 자기 학생들을 벌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였죠. 아, 자식들, 교장한테 앵기면 벌할 수밖에 없잖아요, 선생님. 그리고 뭐 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까봐 걱정했다는 거죠. 의미상의 주는 he와 같아서 생각됐다고 오는 게 보통이고요. punish는 타동사로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he afraid of punishing이 아니고 to punish가 되면 뜻이 달라져요. 아, 여러분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동명사도 분사 일종이기 때문에 분사는 may, must의 이런 의미가 없어요. 특히 must의 의미가 없죠, 보통은. 근데 이거는 그는 그의 학생들을 버려야만 하는 게, 하긴 해야 돼. 벌해야만. must 넣었잖아요, 지금. 해야만 하는 게 걱정이 된 거죠. 아예 벌하긴 해야 되는데 벌하라니 참 이거 껄쩍하네, 이런 거예요. 이거는 벌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걱정하는 거죠. 이건 벌하게 되는 상황이 이미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벌해야만 하는 게 걱정이었다는 거죠. 약간 뜻이 달라진 거 이해하시나요? 뭐,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 돼요. be afraid of하고 be afraid to 부정사 두 가지 다 가능한데 뜻의 차이를 아셔야죠. 그 다음에 she deserved punishing for punishing m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머리가 좀 아파지는데. 예, 이거는, 그녀는, 뒤에 걸부터 뭐냐면, 예, 그녀가, punishing me요. 나를 벌준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더 높은 분이죠. 교장이, 막, 자신을 뭐 하는 거죠? 자신을 벌할까, 벌하는 게 마땅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아, 요즘 세상은 체벌하면 안 돼요. 저는 옛날에도 체벌을 되게 싫어했어요. 특히 뭐 선배들이 뭐 체벌한다 그러면 저는 목숨 걸고 거부했어요. 뭐 잘못하지도 않은데 뭐 단체기합이고 어떠고. 저는 뭐 그런 걸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도 대인관계가 좀 좋은 편은 아니에요. 특히 그런 불합리한 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응? 아, 그런 걸로 말해요. 그 여자가, 선배가, 여자 선배인가요? 벌한 거? 교장 선생님이 그를 보라는 거, 마땅해, 이런 거죠. 그녀가 날 보라는 것에 더 높은 누군가가 그녀를 보라는 게 마땅하다죠. 그녀는 나를 벌준 탓으로부터 마땅히 벌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래서 여기 5에서 상승되어 있다니까, 디저브는 상승을 허용하는 그런 구조다.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디저브는 된다고. 뭐, 시와 같아서 안쓴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여러분이 좀 이해를 잘 못하는데 여러분이 그래도 뭐라는 거죠? 이 need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이 쓰입니까? 제가 다른 건 얘기 안 하더라도요. 여기 이 need 같은 거 도대체가 이 need가 나왔는데 need painting 이걸 갖다가 뭐라는 거죠? 아 이거하고 이게 목적어 같아서 페인트칠 집은 페인트칠 해야겠네. 이거를 이해 못하면요, 사용 못해요. 이거 간단한 거고, 이러기 때문에 배워줘야 되는 거예요. Needs to be painted도 쓰긴 하지만, 이거 훨씬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아, 뭐, 그리고 이게 무슨, 이상한 동네에서, 뭐 쓴다 그랬잖아요. 뭐, 내려가 볼까요? 이상한 동네에서, 여기 펜실베니아 나오죠. 아유, 그렇지만 뭐 이런 건 모르더라도 이런 건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죠. 사실 the fella
스티링은 이런 거는 이거 OS 상승을 이해 못하면 절대 왜 이게 닥달하다는지 배울 수가 없어요. 스티링은 닥달하다 하더라도 백날 외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정도는 배워줘야 돼요. 어렵지만 자주 나오고 회화체수도 쓰이고 이걸 몰라서는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거니까 여러분이 다소 길지만, 그리고 저번에 뭐 외치하고도 관련해서 했지만 별표 3개를 준 거예요. 잘 공부해서 영어 회화체도 잘 사용하고, 회화체 문법이라는 게 어떤 때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전에도 뭐 했지만 좌향전이, 우향전이 같은 것은 회화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문법적으로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를 뭐 오래 살다 보니까 배운다든가 되게 피곤한 거죠. 어렵지만 좀 알고 배워야 돼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